또 최만철 씨 염사 네 모셨습니다. 아니 요즘에 진짜 종합 게임 미쳤잖아요. 만나면 나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어때요 형 요즘에? 요즘에 쪽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. 근데 네 방송 기다리게 될 줄 몰랐다. 이게 참 고맙더라고. 근데 점점 그 쪽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분이 좀 나빠져. 왜 왜? 나 너 처음에 비호감이었다 했어. 솔직히 나 너 역겨웠다. 어쩌자 하는 거야. 어때면 인간 승리인 게 정상 찍었다가 바닥까지 가신 분이거든요. 진짜. 아니 바닥보다 더 밑으로. 아니야 바닥보다 지옥. 지옥을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거지. 자기 능력으로 또 여기까지 올라온. 세대 교체가 좀 되는 걸 느끼는 게 요즘에 구사, 구오 이렇게 간다니까. 이러다 저희는 사라지겠죠 이제. 아니야. 조용히 사라져. 아니에요. 아 기억 안 하잖아 옛날 가수들. 김원준 심신 기억해? 기억 안 하잖아 옛날 가수들. 김진. 김진? 김진 좌회전. 4세대도 김이부 누나도 이제 조용히 들어가시잖아요. 네. 어딜 들어갔냐고요. 김이부 누나. 김이부 누나입니다. 김이부 진짜야? 누나. 아, 감사합니다 청국장님. 누나 몇 살인 거야? 아니 동안이 동안이. 이분 누나가 동안이. 38. 누나가 83일걸요? 83. 어 83. 아오. 39. 관리 잘하신 거지. 그럼.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. 김유다랑 혜미가 맞나요? 무서워하더만. 노래에서. 형! 개인적으로는 무서워. 형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? 아니, 특히 게임하고 이럴 때 형 정신 차려. 노란트. 그 정도까지인가? 나는 걔 감정 쓰레기통 되기 싫어가지고 롤 접었지. 안 한대 진짜 안 한대. 노란트는 뭐 사람은 사람 치고 안 하더라고. 그거는 뭐예요? 연마토 그런 건 뭐예요? 사람들이 태미가 좋아서 그런지 뭐 마토마마. 마토마마 하잖아. 아 마토마마야 저게? 마마 마토마마. 정말 오늘도 막말로 방송을 하다 체인마마 나올 수 있는 거. 아, 안 나올 것 같아. 진짜로 안 나올 거야. 안 나올 것 같아. 체인마마 안 나와. 아 발냄새. 아니 아니야. 체인마마 나올 수 있는 거. 발로 장을 나누니까. 오기 전에 내가 잘 몰라서 팬코브를 막 탐방하자 6시네 이거야. 요! 거짓말 안 치고 어제 운영자님한테 3분 간격으로 세 통이 온 거야. 결정적으로 6시네 거야. 그거 나한테. 만철이 지금 실망했어. 왜 나한테 안 왔지? 그치? 아니 아니 얘한테 가야지. 소상공인 도와주는 건데 바로 물어봤다. 출연료 얼마예요? 아, 실망한 게 아니고 나는 태만철로 섭외를 받았어 나도. 아 진짜? 6시 내고 야. 근데 이제 말 안 한 게 뭐냐면 대외비라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한 거거든. 얘기하네 얘는. 어? 그냥 말한 건데? 비밀이라고 말 안 하는데 말하는데? 나 이거 부장님 말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하는데 그런 말 없었는데 나한테. 대외비라는 말이 있었어. 대외비? 이 새끼 몰라서 말했네. 대외비가 뭐예요? 대외비가 그냥 일단 그러면 일단 그런 말 해주는 거야? 뭐야? 체이 어떡하냐 결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 해도 돼? 괜찮아. 하지 마 그러면은. 아 누나 원래 독신 마인드야?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독신 마인드. 아니 근데 막 결혼을 때려주거나 안 할 거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, 결혼 너무 하고 싶어 이것도 아니고. 근데 제이 누나 또 약간 모델 같은 남자 좋아하지 않아? 옛날에 막 그런 남자 좋아했잖아. 얼빠잖아. 아니야? 목소리 오빠. 오빠야? 목소리랑 매력. 오빠. 그래서 맥킴이를 그렇게 좋아했지. 맥킴? 얼굴 한번 목소리만 주면 돼? 어 목소리 좋아. 심해 나오는. 지코 형도 목소리 좋아. 지코 형도 좋아. 두꺼워가지고. 남자답죠. 얼굴 생각 안 하고 해봐. 들어봐. 괜찮아. 아, 알았어. 이름 가지고 추억들 많을 것 같아. 막 놀림 막 이런 거. 나는 뭐 만자 놀림이니까 뭐 어릴 때 뭐 존만아. 얼씨구들이 뭐 존만아 야 하다가 만만하니까 만만이 나는 거야. 아, 전 진짜 프로게이머 때 진짜 어이없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. 염 보잖아요. 뒤에 지를 붙이는 거야. 아, 야 염뷰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계속. 보자 들어간 사람 그렇고 또 다짜 들어간 그렇고 다 그래. 맞아 자차 들어간 거 맞아. 맞아 똑같아. 그거 맞죠. 염뷰지. 아, 그래도 올라왔었구나. 염지와 존만이. 누나 재밌는 형제가 아, 조합이다. 지야. 존만아. 네 존만아. 아 그러네. 싱가보드 축구필트. 난 몰라. 도대체. 축구필통 왜 몰라? 축구필통 왜 몰라? 알아 이걸 안다고? 어 축구필통 알죠. 오. 나 때는 그냥 그거였네 필통 이거. 뚜껑 이렇게 좌석 똑딱. 예? 좌석. 필통인데 이렇게 좌석으로 딱 붙잡고 열면은 그냥 두루룩 열리고 이렇게. 그게 뭐야? 3단으로? 아코디언 네. 아니야? 아코디언. 몇 살이에요? 진짜 있는데? 사람들이 딱! 사람들이 트리 딱이라고. 진짜요? 네, 나 넘어갈게요. 축구필통. 포켓몬이다. 포켓몬! 어, 스티커 모으기. 무조건이죠. 최근에 이걸 모으기 위해서 그 인간 짬통놀이를 했었거든요. 아니 이걸 모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학교 앞에서 애들이 저거 모은다고 빵을 안 먹고 스티커만 뜯어. 버릴 거야? 그래가지고 그거 버릴 거야? 앞에서 그럼 나 줘. 그래서 그 스티커 다른 거 나온 애들이 어 최군 어딨지? 맨날 이랬어요. 아가리 벌려? 어 최군 어딨지?
달고나도 저기 좀 잘 사는 애들은 저거 한번 해보겠다고 안 되면 이렇게 버려. 맞아. 그또 너야? 가장자리들. 그것도 너야? 그또 우람이 어딨어? 또 아니 옆에 앉아있으면 아이씨가 가장자리는 하나씩 조금씩 주잖아요. 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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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그런 사람 알죠? 딱 옆에 있어. 어. 근데 주기 싫은데 덩치는 또 존나 커. 그게 우람이야. 뭐야? 우람이야. 먹을래? 약간 이런 느낌? 달고나로. 달고나 무조건 달고나. 아 나왔네. 야 이걸 어떻게 골라. 저 비주얼 봐봐. 콧볶이. 그래. 아 이거 아줌마가 인심 좋다. 존나 많이 준다. 아, 그리고 뜨겁지 말라고 종이컵 몇 개 해줘.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엄마가 좀 아빠가 좋아하네. 너무 따뜻하다. 근데 저거는 컵볶이가 진리일 수밖에 없어. 저 컵볶이 먹으면서 이제 오뎅 국물 같은 거 계속 먹어. 컵볶이 300원짜리 하나 사 먹고 오뎅 국물 한 4리터 먹으려고. 4리터는? 가 임마! 코끼리야 뭐야 진짜. 커버야? 나는 컵볶이. 형도 형도. 컵볶이. 나도 컵볶이. 오케이 그럼 더 컵볶이로 갑니다. 나는 핫도그가 그런 추억이 있어. 내 친구는 핫도그를 먹을 때 빵만 먹는 애가 있어. 나도 내가 근데 그래. 반대인 사람 많아. 나는 소세지만 좋아. 그럼 반대 아니야? 그러면 내 친구가 이거 또 또야 이거 친구가 또야. 먼저 먹고 야 우람이 어딨지? 야 이거 뭐야 슬라임이야. 이번엔 반반이야. 이번엔 반반 해가지고 핫도그 사면 얘가 보통... 이제 빵 다 먹고 난 소세지 먹고. 근데 보통 반대거든 여러분들. 그래. 나는 빵충이야. 난 둘 다 좋아. 나는 케찹 좋아. 추억이니까 만 추억이. 아 근데 슬러시다 이건 진짜 엄대옵니다. 슬러시 살얼음. 나도 살얼음. 이거는 슬러시죠. 아 살얼음이래. 살얼음 아니야? 아니 오빠가 살얼음이라고 해서 슬러시 아니야 슬러시라면 살얼음이야. 난 살얼음. 슬러시라고 슬러시지. 자 위장이 쏘는 햄버거. 와 디테일하다. 와 이거는 진짜 웃음. 이거는 진짜 웃음 심한 웃음. 반장이 잘 살아. 그리고 반장 회장 선거할 때 저 새끼가 잘 살면 뽑아. 맞아. 그거 있거든. 공약이 있어. 회장 쓰면은 아 얘가 아이스크림 쏠지 햄버거 쏠지 무조건 반장이 공약이 있어. 그 대리버거 막 이런 거잖아. 롯데리아 국룰이지. 맞아 맞아. 그래가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우리나라가. 아 햄버거로 가시죠. 오케이. 와 뭐야. 저는 말할게요. 전 소풍김밥. 저 어릴 때 기억으로 가면 저도 소풍김밥. 추울 때 먹는 오뎅이랑 국물은 좀 나이 먹어서 좀 더 추억이 나고 네. 대리기사님들하고 섞여가지고 나는 그냥 오뎅이 먹고 싶었는데 대리기사님이 어디 가세요? 이래. 뭐로 어디 가? 아, 동년배인 줄 알았다. 집에 가? 스타렉스 오면 타고 가는데 나 데려가려고. 난 젊어. 난 더 슬펐던 게 엄마가 김밥을 안 싸줬어. 누가 싸줬어? 중간에. 아, 너부터 김가래구나. 근데 그거는 젊어. 솔직히 말할게 맛없어. 저런 김밥 맛있지. 그리고 좀 약간 어머님이 정성인 사람들은 막 도시락 3단으로 그래, 맞지. 맛도 있고 막 과일 유부초밥 그래. 뺏어 먹는 낙이 진짜 그리고 있었어. 좀 잘 사는 애들은 한 칸 정도 더 갖고 선생님 거. 그때 애절 없던 애들은 그냥 앉다가 애새끼들 거 뺏어 먹으려고. 그치. 아 그때부터.